이번에는 아이스 메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에스프레소 차갑게 먹는 방법에 대한 거죠. 예.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네. 우리 카페 현장에 가보면 아이스 에스프레소가 없어요. 많이 없죠. 예, 많은 카페들이. 물론 이제 에스프레소도 없고 핫도 없고. 네. 요즘 이제 뭐 많은 곳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전문들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스 에스프레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우리 뒤에 가면 또 문제 나오겠지만 아이스 에스프레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냥 순수한 아이스 에스프레소와 네. 좀 더 이렇게 연출한 아이스 에스프레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프레도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프레도란 뜻이 아이스란 뜻이니까. 네. 그래서 이 카페 프레도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간단합니다. 잔에다가 얼음 담고 에스프레소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어때요? 그냥 핫은 그냥 나가고 아이스는 얼음 담고 에스프레소 나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핫에 그 에스프레소 먹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게 그렇겠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주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카페 네. 프레도. 네. 그래서 카페 프레도 샤케르토는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잔에 에스프레소 담고 얼음 담고 네. 에스프레소를 받으면 된다. 네. 네. 그렇죠. 자, 2번 아이스 카페라떼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런데 뭐 이 아이스 카페 라떼 만드는 방법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한 것처럼 라떼랑 비슷하게 똑같겠죠. 그렇죠. 예. 거품 있고 없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매장 가서 아이스 카페 라떼 왜 거품이 없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없대요. 근데 그 핫 카페 라떼는 왜 거품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원래 있대. 그렇죠. 예. 좀 거품 없는 카페 라떼는 많이들 안 팔아요 또. 예. 이게 어떤 내가 뭐 편리성에 의해서 거는. 뭐 그래서 안 하는 네. 걸 뭐 이해하지만 핫에서 있으면 아이스도 있어야 되는 그쵸. 게 그게 네. 맞고 핫에서 없으면 아이스 없는 게 맞는 건데 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보고 저는 이해했어요. 왜? 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거품 있는 카페라 아이스 카페라 때 거품이 없는 아이스 카페라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뜻한 카페 라떼는 거품이 있는데 따뜻한 카페 라떼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는 또 많이들 안 팔아요. 근데 아이스는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만 팔고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는 잘 모르고. 예. 아무도 그 뭘 알고는 뭐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름 바쁘니까 거품 띄우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는 가자. 그렇죠. 그래서 거품이 없는 아이스 카페라떼는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잔에 얼음을 채우고 네. 우유를 먼저 붓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위에 커피를 부어주면 위에 이쁘게 뜹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 거품이 없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우유를 넣고 커피를 부었을 때는 꼭 잘 저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비빔밥을 시켜 놓고 먹는 걸 보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먹냐. 네. 그냥 이 나물은 나물대로 먹고 그렇죠. 예. 밥은 밥대로 따로 먹더라고요. 그냥 떠지는 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아이스 카페라떼를 주니까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빨대를 들이면 쑥 꺼봐서 우유만 먹어요. 그리고 그냥 빨대 없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커피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 하지 말고 잘 저어드세요 네. 라고 해주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는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는 위에 거품을 띄우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우유 넣고 커피 넣고 거품을 띄우니까 이 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어때요? 커피를 먼저 넣고 네. 그다음 우유를 넣어서 저어준 다음에 어차피 투톤이 되니까 우유 거품을 또 올려주면 네. 아주 이쁜 거품 있는 카페라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유 거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스티밍을 해야 되나요? 아이스 라떼인데? 예. 그거는 예. 그 다음에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번 아이스 카푸치노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거품 있는 아이스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는 정말 만드는 방법이 100%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핫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차이점은 우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는 어차피 한 400ml, 480ml 정도 잔이 거의 뭐 규격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드냐? 카푸치노는 위에서 4cm 정도를 띄워요. 네. 잔 위에서 한 4cm 띄워서 거품을 4cm 정도 띄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커피가 진해지 우유가 적게 들어가니까. 네. 라떼는 한 2cm 정도 뛰어요. 그만큼 우유 양이 많은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카푸치노하고 네. 거품 있는 카페라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거품 만들면 한번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페 프레도 사케라또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까 잠깐 이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싱틴, 우리 칵테일할 때는 믹싱틴을 제가 참 많이 씁니다. 뭐 이태리 가서도 그거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때요? 믹싱틴에 얼음을 3분의 1만 담습니다. 네. 얼음을 3분의 1 담고, 이때 또 팁은 그냥 흔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샤케라또가 뭐냐면 세이킹. 그렇죠. 세이킹. 세이킹이니까 그냥 흔드는 것보다는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거품이 발생을 하는데 그 거품이 이렇게 좀 써요. 그래서 여기 시럽을 좀 넣어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럽을 좀 넣고, 시럽을 넣을 때 양은 에스프레소 한 잔에 설탕 시럽 10ml. 네. 에스프레소 한 잔에 설탕 시럽 10ml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에스프레소 두 잔을 넣은 다음에,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칵테일처럼 부드럽게 흔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흔들어서, 한 20회 해서, 20번에서 30번 정도 흔든 다음에, 거품이 황금색으로 아주 곱게 만들어질 때, 저는 잔에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스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쉐이킹하는 방법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흔들 때 짧게 흔드는 것보다도 좀 공간을 좀 길게 헤매서 흔들어 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품이라든가 또 맛이라든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수훈의 구석구석 커피에 제가 또 동영상 올린 게 동영상 올려놓은 게 또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또 참고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더 상세한 설명이 또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카페 사케라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드셔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드셔보시면 아주 맛있고 매력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그럼요.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카페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고 나서 그 카페의 발사들이 이거 반드시 메뉴 넣어야겠다 하고 예.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스니까 당연히 잔에 얼음을 채우겠죠. 그렇죠? 당연히 얼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우리가 핫처럼, 물 받고 커피가 물처럼 그런 효과는 없어요. 네. 왜냐면 이 빨대로 꼽아서 먹어버리니까. 그렇죠. 또 저어야 되기도 하고. 단지 좀 시각적인 모양을 주기 위해서는 커피를 받고 물을 보면 작업은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만든 좀 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얼음을 채우고 그다음 물을 먼저 부어요. 네네. 그러면서 어때요? 커피를 추출을 하자마자. 바로 천천히 얼음 위에다 네. 부어줍니다. 그러면 위에 크레마가 이렇게 탁 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시각적인 것들 때문에 저는 물을 먼저 받고 네.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해서 바로 위에 천천히 부어준다. 이렇게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6번 문제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양한 맛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양하게 만드는 목표. 네, 우리 뭐 하다고 똑같이 네. 또 우리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로 또 맛을 만들 수 있겠죠. 커피 추출량. 네네.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물을 먼저 받고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물을 나중에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믹싱 틴을 이용해서 어때요? 그렇죠. 세이킹해서 부드럽게 네.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 그 블렌더에 그 레이팅 볼 같은 거.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아주 그 거품을 만드는 거지 그게. 네. 그런데 위에다 부어주는 방법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스 에스프레소 카페 프레도 샤키노트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카노 샤키노트는 물까지 넣어서 흔들잖아요. 네. 그 사실 이게 여성들이 또 흔들기 너무 힘들어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때요? 에스프레소만 흔든 다음에. 네. 얼음 채우고 물 넣은 다음에 그걸 위에도 부어주면 뭐 그렇게 해도 되기도 상당히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메리카노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 미시틴을 이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게 되면 이게 부을 때 상당히 비주얼 측면이 아주 예술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흔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에스프레소만 흔들어 놓은 다음에 물을 잔을 물을 잔에다 붓고 올려주는 방법.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에 따라서 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올 수,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카페 프레도 샤키라또를 제조하는데 거품의 양이 적고 기포가 크고 거칠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거 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믹싱팀 같은 걸로 이용하다 보면 이게 흔드는 속도가 너무 느릴 때. 네. 너무 느리면 거품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흔드는 횟수가 너무 적을 때. 그렇죠, 그렇죠. 흔드는 횟수가 너무 적을 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네. 세 번째, 크게 흔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흔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은 믹싱틴을 갖고 이렇게 짝 흔들어요. 네. 하면 손이 엄청 싫어요. 네. 8번. 아이스 메뉴 제조 시 우유 거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스 메뉴 만들 때 우유 거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뭐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기계, 에스프레소 기계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핫 만드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핫 만드는 방법은 우리 거품 내는 방법 어때요? 공기 주입. 그렇죠. 공기 주입, 혼합, 네. 온도 올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스는 어때요? 공기 주입, 혼합, 끝. 그렇죠. 온도를 올리기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공기 주입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끝나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혼합 과정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기 주입이 너무 길어. 맞아요. 그래서 벌써 온도가 벌써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보통 한 30도 정도의 공기 주입이 끝나면 네. 아이스 거품이 아주 잘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네네네. 9번 문제입니다.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네.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뭐 설탕을 만드는 데서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사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 그죠. 네. 아, 근데 이제 사다 쓰면 아무래도 뭐 나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네. 방법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탕 1, 물 1 해서 네. 하는 방법.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설탕 1대1로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그 브릭스. 네. 그 농도가 흐려지니까. 네. 설탕의 그, 강도라든가. 그렇죠. 농도라든가. 그래서 아무래도 끓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또 번거로움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쉽게 좀 만드는 방법은 설탕이 찬물 1을 해서 네네. 저녁에 한번 믹싱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네네네. 다음날 시럽이 되더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러니까 넣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네네.